이어서 43페이지 도시군관리규로 들어갑니다. 이 도시군관리규는 상당히 중요한 계기다라고 인식하시고 이 관리규를 통해서 개별 도시 군의 토지를 바로 입체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누가 관리하고 있을까요? 행정청에서. 알겠죠? 그래서 함부로 그 토지 이용을 못하도록 규제를 하고 있는데요. 이 도시군관리계에서 알아둘 것은 쭉 넘어가시고 이 앞에 있는 것은 볼 필요 없어요. 하나만 체크해 볼까요? 43페이지에서 보시면은 2번 도시군관리계 주의해서 1번 제가 입고하면 그것만 딱 줄 거예요. 도시군관리계획은 셋째 줄 법정계획이다 그것만. 잘 안나요? 다른 거 보지 말고 딱 그것만. 도시군관리계획은 무슨 계획이다? 법정계획. 그래. 법정계획 뜻이 뭐냐면은 뜻은 안 물어보지만 시험에서 여기 봐봐요. 법에 규정되어 있는 계획. 법에 규정된 계획을 뭐라 한다고요? 법정계획이라. 그러면 도시군관리계획은 무슨 법에 규정이 되어 있을까요?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이 계획은 오 좋았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계획이에요. 이걸 법정계획 그래. 이해되죠? 아까 우리가 도시군기본계획도 있고 광역도시계획도 공부했는데 그것도 법에 규정되어 있는 계획이다.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는 계획이다. 그렇습니다. 그것도 법정계획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해되죠? 뭐라 한다? 법정계획. 그래, 광역도시계획도 도시군기본계획도 도시군계획도 법에 규정되어 있다. 무슨 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계획이다. 이걸 뭐라 한다고요? 법정계획. 그러면 법정계획의 반대말이 또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 보십시오. 법정계획의 반대말은 무엇일까요? 그래. 바로 여기다 이렇게 쓰면 돼요.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게 이걸 비법정계획이라고 그래. 뭐라 한다고? 비법정계획. 비자가 아닐 비자거든. 그래 이제 공부를 좀 하려면 어렸을 때 한자 공부도 해놨으면 도움이 많이 돼. 우리나라 공부할 때는. 알겠죠? 우리나라 그 용어들은 대부분 한자로 구성되기 때문에 한자 알면 좋은데 지금 뭐 따로 한자 공부할 시간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이것만 하면 돼. 비법정계획. 비법정계획은 법정계획의 반대말이다. 이렇게 이해되죠? 비법정계획. 그러면 자 출제가 되어서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요. 도시군기본계획은 비법정계획이다. OX. X. 그렇죠. 광역도시계획은 비법정계획이다. OX. X. 다 무슨 계획이다? 법정계획이다. 도시군관리계획 법정계획이다. 됐죠? 이것만 이해하시고요. 나머지는 볼 거 없어요. 넘어가셔서 바로 거기 하나 또 마지막 줄 43페이지 마지막 줄 하나만 체크하고 넘어갑시다. 딱 하나만. 아까 다 했던 건데 줄 거예요. 도시군관리계획은 보게시의 4번 도시군기본계획이나 광역도시계획과는 달리 구속력이 있다 할 때 구자 앞에다 말을 써봐요. 구자 앞에다가 일반 국민에 대하여 이렇게 써놔요. 일반 국민에 대하여 이렇게 써놔요. 구자 앞에다가 일반 국민에 대하여 이렇게. 일반 국민을 또 이렇게도 표현해. 우리 개인들 사인에 대하여 우리들에 우리 대하여 구속력 있다. 일반 국민에 대하여 구속력 있다. 우리에 대하여 구속력 있다. 여러분이 사인이죠. 여러분이 사인이지 않습니까? 우리 개인들이죠. 여러분 땅에 있다가 도시군가로 아까 용용용 기사집을 딱 결정했다면 여러분 땅 주인에도 마음대로 땅을 이용할 수 있다. 규제받는다. 규제받아. 무슨 계획이 시킨 대로 해야 된다? 도시 군관리기 결정했다면 그 계획대로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구속을 이 계획에 하여 당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해되죠? 구속력을 갖고 있는 계획이다. 이런 계획을 무슨 계획이라고 그랬어? 아까 구속적 행정계획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넘어가 봐요. 계획으로 쓸 때 넘어가면 계획 동화하시 봐. 그때 계획했다. 구속적 행정계획이다. 무슨 계획이다고? 구속적 행정계획이다.
구속적 행정계획이다. 구속적 행정계획이다. 이렇게 우리 국민에 대하여, 우리 일반 사안에 대하여 구속력을 갖고 있는 계획이기 때문에 구속적 행정계획이요. 이 계획의 결정 내용, 아까 결정된 내용이 000 기사지가 있어. 뭐가 있다고? 000 기사지 미란 게 있어. 이걸 우리 땅에다 결정했던 그 내용에 대하여 우리 일반 국민은 그에 따라 할 의무가 있다. 이렇게 돼 있죠. 그걸 구속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 계획의 내용은 행정 쟁송 대상이 된다 안 된다? 돼요. 행정 쟁송에다 줄 것이고 밑에다 써봐. 행정 심판과 행정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행정 심판과 행정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행정 심판과 행정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렇게 써놔요. 이번 코스가 아주 상당히 중요한 코스죠. 됐죠? 자,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고 3번으로 들어갑니다. 3번 그 자체에 3조에 나올 거예요. 3번 금이 다 알고 있던 내용이 또 나오죠. 3번 일단 중엽해 놓고 달달달 해야 되겠습니다. 자, 도시군관리계 의의가 나오죠. 도시군관리계는 시군에 토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토지에 대하여 세 가지를 결정할 수 있는 계기죠. 뭐뭐 개발 동그라미쳐요. 정비 동그라미치, 보존 동그라미치 치고 있나요? 이렇게 세 가지 용어가 나면 무슨 계획이 떠올라야 돼? 그래, 도시군관리계획 나와야 되지. 도시군기본계획 하면 틀려요. 광역도시계획 하면 틀리고 바로 도시군관리계획이다. 개발과 정비와 보존을 위하여 수립하는 토지 이용했다 체크. 토지 이용까지만 줄 것이고 마지막에 계획을 말한다. 이렇게. 그래, 이렇게 토지 이용 계획을 말해요. 여러분이 어느 토지에 대하여 중개를 하게 되었어. 중개를가 들어와서 중개를 하게 될 때 가장 먼저 도시군가로 이 땅은 어떻게 이용하도록 지금 규제해놓고 있는가. 이런 토지용의 내용을 알고자 할 때는 무엇을 보면 되느냐, 어디를 보면 되느냐, 토지용계 확인서를 보면 되는 거예요. 뭘 보면 된다고? 토지용계 확인서. 토지 이용계 확인서를 보시면 알 수가 있거든요. 과거에는 토지용계획 확인원 그랬는데 법을 개정해서 원이란 말 빼버리고 확인서라는 용어를 씁니다만은 이 확인서를 보게 되면은 그 토지가 어떤 용도지인가, 어떤 용도지구인가, 어떠한 용도구로 지금 지정해서 묶어놓고 있는가, 또 도시발사업을 하게 한 장소가 아닌가, 정비구로 정됐는가 안 됐는가, 그리고 정비사업장 장소, 어떤 도로를 설치하러 되어 있는 땅인가 아닌가, 이런 것들을 다 알 수, 000 기사집이 결정나였다면 그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서류가 뭐다고요? 토지 이용계 확인서란 게 있어요. 알겠죠? 그리고 여러분이 토지에 대해서 공법상 이용제한, 이거 거래제한을 파악하고 확인해 나갈 때는 이걸 통해서 확인하는 거예요. 뭘 통해서? 토지 이용계 확인서. 여러분이 중개업자가 되었을 때는 이걸 어마어마하게 많이 접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또 지금 중개업자가 아니 됐다 하더라도 여러분 땅이 있다 그러면 이 땅은 과연 도시군가로 결정하고 있는 용도 지역은 뭔가, 용도 지구가 있다면 뭘까, 이런 것들을 알고 싶으면 이걸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어디에서 발급을 해주느냐 하면은 그 토지 있잖아요. 토지 소지 지원할 시군구에 가면 시장, 군수, 구청장 근무한청 있죠. 거기에 가면 발급을 받을 수 있어. 그런 지역이 아니라도 타지역에서도 신청하면 받아갈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런데 여기 이 토지용계 확인서라는 것은 어디에서도 쉽게 볼 수 있냐면은 인터넷. 알겠죠? 인터넷 어디 들어가면 되냐? 이렇게 클릭하면 돼. 토지 이용 규제 정보 서비스 이렇게 클릭하면 토지 이용 규제 정보 서비스 이렇게 클릭하면 나와요. 알겠죠? 뭘 치면 된다고? 토지 이용 규제 정보 서비스 이렇게 클릭하면 바로 그 코너가 떠요. 홈페이지가 있어. 그러면 거기다가 자기가 관심을 갖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 주소, 지번, 땅에 대한 번지수 이걸 딱 알고 거기다 체크하면 돼. 거기다 딱딱 체크하면 떠요. 그러면 그 토지용계획 확인서가 뜨는데 그거 보면 국토의 계획 및 법령상 용도적 용도주 용도 이런 것도 체크되고 그다음에 다른 법률에 따라 여러 가지 규제가 있는 것들 다 체크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땅에다 무엇을 건축할 수 있는가,
이런 것까지 다 체크할 수 있는 게 이거예요. 알겠죠? 이것은 실무적으로는 자주 접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동그라미 1번부터 6번까지는 묶어서 공부하고 이렇게 하나 써보시죠. 도시 군관리계 결정대용 6개라고 이렇게 제목을 달아놓으세요. 뭐라고 한다고요? 도시 군관리 계획. 그래, 이 계획을 입안해가지고 결정해 나갈 수 있는 결정 내용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 번 했죠? 이걸 우리는 용용용 기사집이다라고 좀 생각하자고 그랬죠. 그래, 여섯 가지를 여러분은 이해하고 머리에 떠드는 게 해야 할 일입니다. 첫째, 용도지역, 용도지구의 지정과 변경한 도시군관리계획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개발제한구역, 시가와 조정구역, 수산장보호구역, 도시장구 이걸 뭐라고 해요? 용도구역이라 하거든. 뭐라고 한다고? 용도구역. 이것의 지정과 변경한 계획도 도시군관리계획을 한다 그 말이에요. 이해되죠? 이 계획이 도시군관리계획약자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계량에 관한 계, 그 다음에 도시개발 사업이나 정비 사업에 관한 계획이 있죠. 그 다음에 바로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지정과 변경한 계획이 있고 지구단위 계획이 있죠. 그 다음에 입지규제 최소구역의 지정과 변경한 계획이 있고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이 나오죠. 이것들을 우리는 약자로 뭘 하자고요?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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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사, 지, 이. 이렇게 하자 그랬죠? 용용용 기사집. 이게 머릿속에 딱 입력되어 있어야 돼. 공법을 공부하신 분이 이것도 모르고 공법을 해보겠다? 했다? 이러면 이건 정말 잘못된 거. 이게 공법의 뿌리예요, 뿌리. 뿌리가 튼튼해야 여러분이 합격할 수 있겠죠. 그쵸? 이걸 우리는 하나 이제 구체화시켜서 이 국토개법에서 여기 봐봐요. 국토개법에서 용도지역이 뭐가 있는가 누가 지정하는가 지정할 때 어떤 절차에 의해서 지정되고 지정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여러 가지 행위자인 건축자는 어떻게 가지고 건폐용료는 얼마가 적용되는가 그걸 위반하면 어떻게 처벌한가 이런 것들을 이제 국토의 계획 및 영향 범위에서 공부를 할 것이고 그런 것들이 출제가 돼요. 용도지역의 종류가 9개가 있는데 그것은 누가 지정하고 또 어떠한 절차를 통해서 지정하며 지정했기 때문에 어떻게 행위자인이 가지는가 그걸 위반하면 또 어떻게 처벌하는가 이런 것들을 공부할 거예요. 그 다음에 용도구역 이거 네 가지 이거 최근에 만들었는데 이거 누가 지정하고 어떤 목적으로 지정하는가 지정하게 되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행위자는 무슨 보로 가는가 이런 것들을 공부할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봐요. 기반시설이라는 것은 이미 우리가 공부했죠. 도로 뭐 공원 이런 것들을 설치 정비 계량을 위해서 도시군가로 딱 결정합니다. 이렇게 기반시설 중 도시군가로 결정된 시설을 뭐라고 했습니까? 기반시설 중 도시군가로 결정된 시설을 뭐라고 했습니까? 있어요. 도시군계획시설이라고 했죠. 도시군계획시설이라고 했잖아요. 생각나요? 그래, 이렇게 도시군계획시설부위로 딱 묶이게 되면 여기에 여러분 논밭이 땅이 편입됐다 그러면 그것은 개발행위를 못하게 되죠. 건축물 건축, 공론화 설치를 못하게 허가 안 내줍니다. 이렇게 해놓고 이 시설인 도로, 공원 이런 것들을 설치하는 사업을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라 해요. 뭐란다?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이 사업을 시행할 때 시행자, 시행절차, 시행에 따른 토지 등의 수용 문제 이런 것들을 국토개발을 통해서 공부를 할 것이고 그 다음에 보세요. 이 시설 결정 고시해 놓고 몇 년이 지날 때까지 사업을 하지 않고 방치하면 이 시설 결정 고시 효력은 자동적으로 효력을 잃게 되냐면 20년. 몇십 년? 20년. 20년 지나까지 사업을 하려면 이 결정은 효력을 잃게 돼서 20년이 되나 다음날에 효력을 잃게 돼서 풀리게 됩니다. 작년에 그게 시험에 한 문제 나왔거든. 알겠죠? 몇십 년이요? 20년. 그리고 이렇게 결정고시 해놓고 이 안에 편입된 지목이 대인 토지 소유자에게는 바로 10년 동안 사업하려면 내 땅 좀 사주세요라고 매수 청구를 허용하고 있죠. 이때 매수 청구하더라면 매수자들은
육조인의 매수를 결정해서 알려주고 매수를 통보했다면 이인의 매수를 하게 되고 지방자찬체가 매수문제할 때는 바로 매수대금 지급할 때 현금 지급뿐만 아니라 도시군객 시설주권을 발행해서 줄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공부할 겁니다. 알겠죠? 그리고 이 도시군객 시설 부지 안에 있는 토지 소유자들도 바로 10년이 지날 때까지 사업도 하지 않고 그 실효시까지 집행계획 없는 부지일 때는 이 땅에 대한 이 결정을 해제해 주세요라고 해제 위반을 위한 신청도 할 수 있고 결정을 좀 해달라고 신청을 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국토계법에서 우리가 공부를 할 거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상세히 풀어놓고 있는 것이 국토계법이에요. 근데 여기 보십시다. 이 도시개발사업하고 정비사업이라는 것은 절차가 아주 복잡해요. 시행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바로 그 사업의 절차는 별도의 특별법을 만들어서 규정하고 있는데 도시개발사업은 도시개발법 2편에서 공부할 것이고 정비사업은 도시 및 주관경 정비법 3편에서 별도로 공부를 해요. 그래서 거기서 바로 별도로 공부하니까 국토계획법을 공부할 때는 이 두 가지 사업은 자세히 공부를 할 거다 안 할 거다 안 해. 그 법을 통해서 각각 여섯 문제가 출제돼요. 여기서 파생된 법이 그 법이거든요. 알겠죠? 그 다음에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과 변경 어디다 이걸 지정하고 누가 지정하고 지정했게 되면 지구 단위 계획을 몇 년에 만들어서 결정고시에서 그 안에서 구체적 상세하게 개발과 정비를 통해서 조사하느냐 3년에 만들어라 이렇게 나와요. 지구 단위 만들 때 어떤 내용을 꼭 포함하냐 두 개 이상을 꼭 포함해라. 기반설 배치 규모 건축물 용도 제한 건폐 용률 로피의 최저한 도 최관들을 반드시 포함해서 결정고시하고 그 계획이 결정고시 되면 그 안에서는 그 계획에 맞게 건축하고 용도 변경하고 해라. 그렇지 않으면 위반자로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원을 범죄한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공부를 할 것입니다. 아, 그리고 입주지의 최소구역의 지정화 변경도 국토개혁법에 따라 도시군관리계 결정권자들이 하는데 어디다 지정을 할 수 있고 지정이 된 장소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제한 그리고 건폐 용률은 입주지의 최소구역 계획을 만들어서 결정고시하게 되고 이 계획에 따라 규제를 합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무슨 법을 통해서 공부하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우리가 공부를 할 거란 말이에요. 이 내용을 상세히 풀어놓고 있는 것이 국토계획법, 이것은 도시개발법, 이것은 도시 및 주광정법. 그래, 우리 공법의 시험법에는 국토계획법, 도시개발법, 도시 및 주광정법 있죠? 그래, 이게 공법의 뿌리예요, 뿌리. 이런 여섯 가지를 각각의 특별시 돼 있는 땅, 광역시 돼 있는 땅, 특별자치시, 특별자도, 특별자치도, 그 다음에 시, 그 다음에 팔도에 있는 군에다가 이런 것들을 결정해서 그 도시에 있는 땅을, 군에 있는 땅을 관리하고 있어요. 누가? 행정청에서. 알겠죠?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을 자세히 우리가 공부를 할 거예요. 자, 그러면 44페이지 2절로 갑니다. 여기 보십시다. 도시군관리계획은 우리 땅에 따라 이런 것들을 결정한다 해서 결정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이때 여기 보셔봐. 이 결정할 때 막 결정하느냐 막 결정하냐 그건 아니에요. 막 결정이 아니라 먼저 계획을 만들어 만든다 이걸 이렇게 표현해요. 뭐라 한다고? 이봐 이렇게. 이것은 바로 구속적 계획이기 때문에 이반이란 말 써요. 뭘 말 쓴다? 이반. 아까 우리가 비구속적 계획인 광역 도시계 그리고 도시군 기본계 있었잖아요. 이것은 비구속적 계획이라고 그랬죠? 이 계획을 만든다 이거 뭐라고 그랬어? 수립. 이걸 때로는 하급자가 상급자한테 결제받는 승인제도가 있었죠. 그리고 그걸 알려질 때는 공고하고 그 다음에 열람시켜서 마무리진다 아까 이렇게 했잖아요. 이것은 수립, 승인, 공고, 열람 이런 구조로 구성되어 있는데 반해서 이 도시군관은 구속적 계획이라고 그랬어. 구속적. 뭐라고? 구속적 계획. 그래서 구조가 약간 달라. 그 계획을 결정한데 이건 승인 절차는 없는 거예요. 승인 절차. 무엇은 없다고? 승인 절차 없어. 그래 결정할 때 막 결정하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을 결정할 때 막 결정하는 게 아니라 먼저 계획을 만들어. 이걸 뭐라 한다? 이반. 이반하고 그다음에 결정하고 여기 봐봐. 여기는 승인받고 확정한다면 공고한다는 말을 쓰는데 여기는 고시란 말을 써. 고시. 뭐 한다고? 고시. 이렇게 용어가 약간 달라져. 그래 이반, 결정, 고시 그리고 열람을 시킨다. 이렇게 구조가 돼 있어. 이렇게 알릴 거 보일 식은 보여줘라 이렇게 하고 있어. 결정되는 그 내용을
보여줘요. 그리고 열람을 시킬 때 열람 기간은 제한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열람을 요구하면 열람을 하게 해주게 되는 특광 특특시장소는 언제든 열람을 제공해야 되지 뭐 30일만 열람시켜 끝낸다? 아니에요. 근데 이거 봐봐. 이것은 며칠 이상 열람시키면 돼요? 30일 이상. 근데 이건 그런 규제도 없단 말이에요. 구속력이기 때문에 우리가 열람을 요구하면 언제든지 열람에 제공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요. 여기 보십시다. 이 도시 군가요로, 여기 봐봐. 도시 군가요로 입안에서 결정했던 이 내용들. 이 내용들은 전국적으로 여기 보시봐요. 어디다 결정하냐? 우리네 땅. 여러분이 대한민국 국토에 대해 땅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땅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 어떤 사람 거 어떤 땅이 될 건데 그런 땅에다 결정하게 돼요. 그때 이런 걸 결정했다면 어디까지 그 용도지 결정났는가? 어디까지 용도지와 결정났는가? 개발장구가 어디다? 어떤 도로 부지가 어디? 공업지. 이런 것들 정확하게 표시를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그걸 지형됐다 표시돼요. 지형됐다. 어디다 표시해 준다고? 지형돼. 그래 그걸 자세히 밝힌 도면을 지형되면 합니다. 그래서 이 도시 군갈계획의 결정 고시가 있게 되면 후속적 조치로서 지형도면을 만들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고시가 있어야 돼. 뭐가 있어야 된다고? 고시. 고시를 한 날 마침내 우리에게 구속력인 효력이 발생한다 그러는 거예요. 효력이 발생한다. 그런데 이 비구속적인 방역도시계획과 도시군기본계획은 바로 지형도면을 만들어서 우리한테 보여줄 일이 없어요. 그것은 정책계획서에 불과하다고 했죠. 책 속에만 있는 거예요. 책자 속에만. 정책계획서에. 알겠죠? 땅에다 결정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하고 다르다. 무슨 계획의 결정 고시가 있을 때만 지형도면 고시가 있게 되느냐? 도시 군 관리계 이렇게 흐름을 이해해 두시고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돼요. 이때 여기 보십시다. 이때 입안을 할 수 있는 입안권자가 있고요. 결정할 수 있는 결정권자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아무나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알겠나요? 뭐가 있다고? 입안권자가 있고 입안권자 결정권자가 있어요. 그러면 입안은 누가 하느냐 이런 것들을 입안할 때 누가 하느냐 입안권자. 그리고 결정은 누가 하느냐 이걸 우리가 체크하겠는데 여기 보시봐. 이때 입안권자는 바로 행정청에서만 입안하는데요. 행정청에서만 입안합니다만은 그래서 우리는 입안권자 될 수 없어. 우리를 주민이라고 해. 뭐라 한다고? 주민. 서울특별시 살고 있는 주민, 세종특별자치에서 살고 있는 주민, 뭐 인천, 부산 이렇게 광주 살고 있는 주민, 시에서 군에서 살고 있는 주민, 제주특별자. 아무튼 주민들은 입안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 알겠죠? 중요한 행정계획이니까. 그런데 주민이란 자들은 입안은 못하지만 입안권자에게 입안 좀 해주세요라고 입안은 제안할 수 있어요. 무엇을 할 수 있다고요? 입안 제안을 할 수 있는 입안 제안자이지 주민은 입안권자는 아니다. 이걸 한눈으로 딱 새겨두셔야 돼. 알겠죠? 이때 주민은 아까 제가 설명했죠. 그 지역에 주민등록 마치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주민이라는데 근데 그 지역에 주민등록 마치지 않고 와서 아파트 건설 사발하는 친구들도 있어. 법이 만들어가지고. 이런 자들은 이해관계자라고 그래. 뭐라 한다고? 이해관계자. 예컨대 뭐 아파트 건설회사에서 법인 설립해가지고 어느 지역에 가서 아파트 건설 사업한다. 그러면 그 지역의 주민은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그 지역에 있는 땅에다가 이것 좀 해주세요라고 그 지역의 입안권자에게 입안 제안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입안 제한권자에는 주민과 이해관계자, 이해관계를 포함한 주민이 입안 제한자가 된다. 이렇게 알아주셔야 돼요. 특히 이 파트는 상당히 시험 공부할 때 중요한 파트가 돼요. 알겠죠? 그래서 이 파트부터 정리하고 입안권자, 결정권자, 지원을 보겠습니다. 입안 제한을 찾아보세요. 입안 제한을 찾았나요? 몇 페이지냐면은 그렇습니다. 48페이지에서 그 내용이 한 문급으로 연결돼야 되는데 어디까지 한 문급이냐 넘어가서 보면 50페이지 가로 5번에 6 동그라미 4번까지 한 문급이에요. 그것까지 한 문급으로 딱 연결해서 정리를 해둬야 문제가 나면 웃으면서 문제 해결을 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먼저 가장 먼저 할 게 뭐냐 여기 보십시오. 이 주민과 이해 관계자인 자들이 입안을 제안할 때 제안서를 제출하지 않겠습니까? 입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서류 만들어 내거든. 이렇게 제안서를
제안서를 제출하게 되는데요. 제안서를 제출할 때 서식이 있어. 제안서는 이렇다라고. 거기다 기재하고 내면 되는데 그냥 딸랑 그것만 되면 이방권자들이 그것 보고 마음이 움직일까 움직이지 않고 멍 때릴까 멍 때릴 거란 말. 여러분이 누구한테 뭐 부탁할 때 야 이것 좀 해줘 이렇게 한마디 하면 그게 말이 먹힙니까 안 됩니까? 설득력 있게 여러 가지 설명을 해드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 제안서 될 때도 왜 제안하는가라는 설명서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그 도시 군갈계 설명서 쓰고요. 그리고 여기다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라고 도면과 서류를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이렇게 표현해 그 도시 군갈계 도서하고 설명서를 만들어서 처음부터 내야 된다. 이건 이제 기초예요. 기초. 알겠죠? 이걸 처음부터 내고요. 그리고 이렇게 여기다 좀 해주세요라고 할 때는 어때요? 여기다 해달라고 할 때 이 이반 제안을 한 친구들이 여름 땅이 있는데 여기다가 무조건 해달라고 하면 여러분들 기분 좋겠어 나쁘겠어? 안 좋겠죠. 그래서 이 해달라고 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그 안에 있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서도 확보해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뭣도 확보해라고요? 동의서. 동의서를 받아서 처음부터 해라. 그래야 이방권자가 제안서를 수리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요건을 먼저 충족해야 돼. 알겠죠? 이때 동의 요건이 있다 나오는데 때로는 5분의 4, 그 대상 토지면 5분의 4 이상의 토지서의 동의서가 필요한 경우가 있고 3분의 2만 있어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여기 봐봐요. 대상 토지 안에 들여다보면 여러 필지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이때 이건 국가 땅이다 뭐 지방 자산권이다 이걸 국공이라고 그래. 국공유지 국유지 공유지 그리고 개인 땅 사유지가 있다 이때 국공유지까지 포함되어 있을 때는 국공유지의 면적은 빼버리고 사유지만 가지고 5분의 4 3분의 1을 계산한다 이렇게 하셔 알겠죠? 무엇은 빠진다고요? 국공유지 포함한다 제한다 제하고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문제는 어떠한 건에 대해서만 이반을 제안하고 그에 대한 그 도움 요건이 어떻게 되는가 이걸 정리하면 되겠는데 여기 보세요. 이 주민과 이해 관계자가 이반할 수 있는 이반권자에게 이반 좀 해주세요라고 제안서를 냈더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기 봐봐요. 이 여섯 가지 모두 다 해달라고 할 수 있을까 제안서 낼 수 있을까 그건 아닐까 그건 아닌 거예요. 이게 중요해. 여기에서 딱 네 개만 법에서 허용한다. 몇 개만요? 네 개. 이걸 이제 머리에서 뽑아내는 게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에요. 네 개가 아니면 제안서가 들어가도 안 되는 거예요. 제안할 수 없는 거예요. 알겠죠? 여기 봐보세요. 이 용도주 우리가 공부했잖아요. 여기 보십시오. 여러분이 땅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저 변두렸다 땅을 싸게 하나 사놨어. 용도직이 보전 녹지기였어요. 이런 용도직인데 이 용도직을 변경 좀 해주세요. 중심 상업주로 변경 좀 해주세요. 변경하면 도시 군갈계 이반 변경 절차 거쳐서 고시해야 되거든. 이때 보존 녹지적을 취득할 때는 바로 1,000만 주고 샀어요. 이 땅을. 그런데 중심 상업주로 만약 변경을 해주게 되고 확정되면 이 땅값이 한 10배, 20배 뛰어가지고 10억이 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될 수 있어. 이런 건에 대해서 변경해달라고 제안서를 내도록 법에서 허용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죠. 우리 국민들 일을 하겠어 안 하겠어? 안 하겠어. 이 조그마한 땅 사가지고 계속 이렇게 변경해달라고 날칠 거 아니에요. 이런 것은 받아주지 않습니다. 알겠죠? 알겠죠? 그래서 네 가지인데 이 네 가지는 모두에게 다 도움이 되는 거니까 이걸 제안해도 된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제안한 사람에게만 좋은 게 아니라 다 좋다. 뭐 좋다? 다 좋다. 그래서 그건 제안을 허용하겠다 이게. 다 좋은 게 뭐냐 이거예요. 기반설 도로 좀 여기 좀 설치 좀 해주세요. 있는데 정비 좀 해주세요. 계량 이런 기반설 설치 정비 계량권은 모두에게 다 좋으니까 이거 제안해도 돼 이렇게 하고 있어요. 알겠죠? 그 다음에 바로 이거요. 지구단위 계획구요. 주로 아파트 건설에서 같은 이해관계자들 주로 하는데 지구단위 계획 좀 지정했어요 이렇게. 그리고 그 안에 지구단 만들어서 아파트만 치도록 딱 규제 좀 해주시고 그러면 그 안에 들어갈 도로 같은 거 설치가 필요하면 이걸 우리가 아예 돈 들여서 땅값 주고 도로 설치해서 기부채널 하겠습니다. 이렇게 협의를 해가지고 할 수 있거든. 그래 이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과 변경 그리고 지구단 빨리 좀 설비해 주세요라고 제안서를 낼 수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 여기 봐봐요. 용도적 지정과 평경 안 되고 용도 지구 지정과 평경도 안 되는 것이 원칙인데 하나를 허용하게 됩니다. 법에서. 그동안 안 됐었는데 이 지구 중에서도 보세요. 들어보세요. 이 여기 봐봐요. 지구 중에서도 여기다 딱 지구를 치하면 공장을 신축할 수 있고 공장을 더 증설할 수 있는 지구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산업 유통 개발 증조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한다고요? 산업 유통 개발 증조. 이 산업 유통 개발 증조는 바로 이 공업 기능과 산업 유통 물류 기능을 증진해 나갈 필요가 있을 때 정하는 지구인데 그 말은 곧 공장을 지어도 되고 공장을 증설해도 된다 그런 땅이에요. 그러면 보세요. 제안을 했던 자가 제안에서 반영해가지고 이반권자가 이반해서 결정이 됐어. 그러면 산업 유통 개발 증조가 증되면 공장을 신청 증축할 건데 그때 공장주만 좋은 겁니까? 공장에 취재하는 우리 국민들도 좋은 겁니까? 우리 국민들도 좋죠. 일자리 창출되잖아요. 엄청 좋죠. 그래서 이것 중에 산업유통 개발 증류 지정과 변경도 제한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이렇게 이미 용도주가 지정되었었는데 이 용도주에서 여러 가지 건축물 그 밖의 시설 용도종류 규모 등을 제한 이거 행위제한합니다. 그 용도지구의 여러 가지 제한을 행위제한을 이걸로 만들어서 대체 좀 해주세요. 지구 단위를 만들어서 대체 좀 해주세요라고 제안서를 낼 수 있어요. 알겠죠? 그러면 다 좋은 거예요. 지구 단위로 체계로 만들면. 그래서 여기 대체, 지구 단위 대체 좀 해주세요. 이 네 가지만 제안하고 남은 절대 제안 못한다 이렇게 받으세요. 이걸 약적으로 뭐라고 기억하면 되냐? 기지산 대체. 네 개는 기지산 대체가 됩니다라고 기억을 해두시고 이때 이 기만 5분의 4의 동의서가 필요하고요. 나머지 지산 대체는 3분의 2 동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기만 5분의 4, 54, 나머지는 3이, 54, 3이, 54, 3이. 이걸 가지고 최근에 두 번 출제했습니다. 두 번 출제했으니까 좀 생각해 두시고요. 이제 이렇게 들어갔다 그러면 봐보세요. 위반할 수 있는 권한권자가 답변 줍니다. 답변을 해줄 때 며칠 내에 해줘야 되냐? 원칙은 며칠일까? 며칠 내에 반입을 결정해서 알려줍니까? 보면 될 것을 책에 나와 있는데 책 보고 해도 돼요? 컨닝 해도 돼? 이럴 때 눈으로 찍으란 말이야. 오 좋았어. 45일 찾았나요? 며칠이요? 45일. 45일 있다 체크. 제한일부터 45일 이내 반입을 결정해서 통보해 줍니다. 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찾았죠? 그 다음에 부득이한 사정이 없으면 45일이네.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1회 며칠을 연장 통보해야 된다? 30일 이렇게 받으십시오. 만약 그 건을 반영해서 위반하고 결정에 들어가게 된다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 비용은 제한자에게 전부 부담시켜야 한다. 부담시킬 수 있다. 부담시킬 수 있다. 끝을 말해 아주 중에 부담시킬 수 있다.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그래야 되지 부담시켜야 된다. X. 부담해야 한다. X. 이렇게 기억하시고 하나 추가로 여기를 좀 봐보세요. 바로 이 조건민의 세 가지를 제한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네 가지를 제한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중에 이거 여기 산업유통 개발 증후 좀 지정하기 위한 계획 위반을 제한할 때는 이렇게 요건을 더 추가합니다. 야 이거 아무데다 해달라고 하지 말고 여기 봐요. 바로 그 땅 계획관리라든가 자연녹지라든가 그 다음에 생산관리적 있는 땅에다 해달라고 해야 되지 얼토당토하게 주거지에다 해달라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상업적 공업적 알겠죠? 그래 어디다 해달라고 한다고? 자연녹지 계획관리적 생산과적 있는 땅을 준비해서 여기다 해달라고 해야 되지 얼토당토하게 자른 데다 팍팍 해달라고 안 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보고 있어요? 안 보고 있어요? 있어 없어요? 몇 페이지냐? 49페이지 그 보면 박스 안에 있을 거예요. 2번 찾았나요? 2번 그런데 여기 보십시다. 이 산업통 개발 지구를 지정해달라고 2번 제안서를 냈더니 여기 봐봐요. 이 땅을 여기 봐봐요. 제안을 했던 이 친구가 땅 준비할 때에 콩만하게 해가지고 여기다 좀 해주세요. 그러면 성실할 거라면. 왜? 어마어마한 행정력이 동원되고 행정비용이 들어가는 조치인데요. 그래서 우리 법에서는 이 면적은 최소 1만 이상을 준비해야 된다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최대 너무 크게 해서도 안 돼. 3만 미만.
1번 나와 있죠? 1만에서 3만. 1만 형태는요, 이런 거예요. 우리 학교 운동장 있잖아요. 이렇게 100m 뛰게 할 때 딱 선 거면 딱 끝나. 그러면 100m가 되고 또 이렇게 가로, 세로 100m라면 100m, 100m 정사각형이 있다면 이것이 1만이에요, 1만. 그래, 1만은 상상이 되죠. 우리 학교 운동장 크기 정도를 준비해서 지정해달라 하는 겁니다. 평수로 말하면 대충 3,000평 정도 되겠네. 평이라면 써서 안 되지만 1만 정도 이상 상당히 넓죠. 그때 그게 최소고요. 아무리 크게 요구를 해도 3만을 이상으로 하면 안 돼요. 미만. 알겠죠? 그러면 여기 보십시다. 이 1만의 땅만 가지고 제한서를 낸다고 가정해봐. 이렇게 좀 해달라고 하는데 그 땅이 계획과정이 있으면 정말 좋은 거예요. 다. 근데 계획과정에서 다 준비하기 힘들면 옆에 자연녹지도 끌어들일 수 있고 생산 관련된 땅도 끌어들여서 1만을 채우면 되는데 그러하더라도 계획과정 땅이 전체 면적 대비 50% 이상은 차지해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몇 퍼센트 이상? 50% 이상. 그러면 여기 봐봐. 계획과정하고 생산과정, 자연녹지를 준비해서 1만으로 제한을 내려고 하는데 그때 계획과정이 최소한 5천 정도 이상은 돼야 된다 그 말이죠. 속도. 이해돼요? 얼마나 돼야 된다? 50% 이상. 이 정도를 받으시고 근데 말입니다. 이미 이렇게 산업개발진화 증대인데 공장을 더 증설해야 되겠어. 이렇게. 공장을 더 증설해야 되는데 주변에 땅은 바로 농림지역하고 보존관리지역밖에 없네. 그럴 때는 거기도 좀 포함해서 해달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까지 뭐 알면 좋은데 몰라도 되고. 자, 아무튼 여기까지 제한 파트를 정리하면 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겠어. 얼마나 잘 들었나. 시험에 나왔던 겁니다. 주민과 이해관계자는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지정을 위한 도시군 기본계획의 위반을 제한할 수 있다. OX. 잘 들어야 돼. 다시 한번 기회 드리겠어. 이해관계를 포함한 주민은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지정을 위한 도시군 기본계획의 위반을 제한할 수 있다. OX. 틀렸어. 도시군 기본계획의 위반을 제한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도시군 기본계획의 위반을 제한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제가 기본계획이 뭐라고? 그래 관리계획 지금 알겠죠? 그렇게 시험에 나왔단 말이에요. 정신 퍽 차려야 돼요. 다시 한번 이해관계를 포함한 주민은 지구단위 계획의 지정을 위한 도시군 기본계획의 위반을 제한할 수 있다. 맞아요 틀려요? 뭐 때문에? 기본이 아니라 뭐? 관리. 그래서 광역 도시계하고 도시군 기본계획은 우리 주민에게 수립 제한권을 인정하지 않아요. 알겠죠? 무슨 계획만 위반 제한권을 인정한다고? 도시군 관리계획만 제한권을 인정해주고 있다. 이것도 명심하셔야 돼요. 됐죠? 자, 그래서 정신 파짝 차려야 이거 맞출 수 있지. 비슷비슷해서 헷갈려 버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앞으로 가요. 이 위반 제한 파트 꼭 시험에 나오니까 봐두시고 다시 44페로 가서 보면 이방권자 나오지 않습니까? 이방권자 보고 계셔요? 이방권자는 9명뿐이다 이렇게 써놔요. 몇 명뿐이다고요? 9명뿐이다. 9명을 머릿속에서 팍팍 끌어내야 되죠? 자, 여기 보십시다. 9명은 여기 아까 특광특특 시 특광특특 시군이 있다 그러면 여기 위반을 하게 되는 내용이 서울특별시 내에 있는 땅에 있다 한다 그러면 특별시에 단독 위반, 광역시에 있는 땅에 있다는 광역시 이거예요. 그래서 일단 6명이 나와요. 몇 명이 나온다? 6명. 특광특특 시장수가 위반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때 위반할 때 이런 것들을 서울특별시장에 서울특별시 내에 있다 위반한다 그러면 단독 위반인데 이것들 위반할 때 때로는 기반설 도로 설치란 계획을 위반한다. 근데 옆에 있는 부천시까지 포함해서 하려고 한다. 그때는 나무 지역 관할구역까지 이렇게 설치란 계획을 위반할 때는 그쪽 시장하고 미리 협의해요. 뭐 한다고요? 협의해서 공동으로 위반, 공동으로 위반할지를, 공동으로 위반하거나 협의해서 위반할지를 정하면 됩니다. 그런데 시험공부로서 문제는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위반할 자에 대해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여기는 경기도 소속이고 여기는 서울특별시 소속이란 말이에요.
그때는 어떻게 할까? 바로 어떻게 하냐면은 이보다 더 높으신 분이 국토교통부장 계시죠? 그래서 협의가 이루지 않으면 국토교통부장은 직접 위반할까? 위반할자를 지정하고 고시할까? 기회를 다시 한번 드리겠어. 그 답은 눈으로 한번 보고 옵시다. 어디에 나왔냐면은 이렇게 가서 그 내용이 바로 쭉 가다 보면 나옵니다. 만약 협의가 이루지 않았다 그때는 바로 위반할자를 윗사람이 정해준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누가 정해준다고요? 윗사람. 아까 윗사람은 국토교통부장이 있었죠? 그분이 야 네가 위반해라고 찍어주면 그 사람이 위반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46페이지 보면 나오죠. 46페이지 바로 가로 2번에 동그라미 1번 2번을 묶어서 이해해 두시고 2번에 그 답이 보입니다. 2번 46페이지 상단 2번 찾았나요? 상단 2번 1번과 2번 최후 위에 가로 2번에 동그라미 1번 2번 묶어가지고 그것 다 주의하자 그랬잖아. 특히 2번에 다 주의하자 2번에 다 특히 이해하고 주의하자 이렇게 쓰는 그게 핵심이거든요. 그게 함정이고 그게 중요합니다. 시험 공부에서는 그때 잘 이해해 두셔야 돼. 그때는 바로 그 저기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서 협의가 결렬됐다 그러면 국토교통부장이 어떻게 한다고 위반할자를 지정 고시해 준다 그 말이에요. 이해되죠? 그런데 여기 보십시다. 여기가 경기도 내인 여기 경기도 내입니다. 경기도 대인데 여기가 수원시다. 수원시 내에다가 이런 것들을 위반할 때 수원시장이 단독으로 위반해요. 알겠죠? 근데 수원시장이 여기 인접해 있는 바로 안양시까지 해서 도로 설치 계획을 위반하려고 한다. 그때 안양시장하고 협의를 하면 돼요. 협의해서 공동으로 위반하거나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다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하냐? 협의가 이루자면 도사님이 야, 네가 해 라고 위반할자를 지정고시해 주는 거예요. 또 여기 바로 경기도 내에 연천군이 있다. 연천군하고 옆에 무슨 시가 있다. 그때 군수가 위반할 때 이쪽에 도로 설치권을 여기까지 생각해 볼 수 있거든. 그때는 이쪽 시장하고 만나서 협의해 가지고 공동으로 위반하거나 협의해서 위반할자를 지정하면 돼. 근데 협의가 이루지 않았다 그때는 어떻게 할까? 도지사가 직접 위반한다 위반할자를 지정고시해 준다. 그래. 도지사가 직접 위반한다 그러면 틀리고 위반할자를 지정해서 야 네가 해 그러면 그자가 위반을 하게 된다. 이걸 정확하게 이해해 주시라 그 말이에요. 그게 2번에 나왔을 거요. 특히 2번에 딱 좀 여러분이 시간 날 때마다 볼 수 있도록 좀 체크를 해놔요. 다른 거 백날 읽어봐야 필요 없어요. 그걸 이해하는 것이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거든요. 알겠죠? 포인트가 거기에 있어요. 됐나요? 자, 그리하더라도 전국적으로 위반권자는 이렇게 일단 6명 나오죠? 6명. 근데 구청장은 위반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거 생각. 주민은 위반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그다음 이제 6명에다가 또 국토교통부장은 위반할 수 있는 경우수가 3개 있고 해양수산부 장관이 위반할 수 있는 경우가 하나 있고 도의사가 위반할 수 있는 경우가 직접 위반할 수 있는 경우가 2개 있어요. 그래서 위반권자는 총 3명, 6명, 9명이다 그러는 거죠? 자, 여기까지를 여러분이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위반권자 다시 아까 44페이지에서 45쪽까지를 보면 그런 게 나오죠. 그래 원칙 6명 예외 동그라미 1번 국토교통부장 간 그 다음에 오른쪽에 도의사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하나 더 국토교통부장 옆에다 하나 써놓으세요. 국토교통부장 간 옆에다가 하나 써놔요. 써놨나요? 자, 국토교통부장 옆에다 가로 열고 수산장 보고요. 여기요. 위반할 수 있는 내용 이거 하나. 수산자원 보호 구역인 경우는 누가 위반을 할 수 있다고? 해양수산부 장관 써놓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 장관. 장관이 위반권자가 된다 이렇게 됐죠?
그래서 총 9명. 이때 이 국토교통부장관은 어떨 때 위반할 수 있냐? 여기 보시봐. 이런 것들을 위반하려고 하는데 국가계획과 관계된 건이다. 그러면 국토교통부장 직접 위반. 둘째, 또 어떤 것도 위반할 수 있냐? 여기 봐보세요. 용도지구 용도구역 사업에 관한 내용을 위반하려고 하는데 그게 둘 이상의 시, 도에 걸쳐, 그따 체크, 시도에 걸쳐서 여기에 지정하려고 하는 계획을 위반한다. 그때는 국장이 단독 위반할 수 있는 시도. 근데 이 도의사는 자기 도 안에 조그마한 시군이 있단 말이에요. 시군. 시군에 걸쳐서 할 때는 도의사가 단독. 그거 차이죠. 시도 걸쳐서 한다. 그러면 누가 한다고? 국토교통부장. 시군에 걸쳐서 한다. 그럼 누가 한다고? 도의사. 이 차이점을 아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 보시봐. 이 도시군관리계 여기 각각 지자체 내에 있단 말이에요. 여기 보셔. 특광특특 시군에 이미 확정되어 있는 도시군관리계 있는데 결정되어 있는 거. 그게 때로는 상위 계획인 국가계획의 도시 그 군 기본계획의 광역도시계획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도 있어. 그때는 국토교통부장이 국토를 총괄 책임지고 있는 대장이잖아. 얘네들보다 대장이죠. 그래서 야, 너네 지역에 있는 거 도시 군관리계획이 상위계에 부합되지 않으니까 빨리 조정해 라고 요구할 수 있어요. 이때가 해라 라고 지시를 내면 해야 되는데 말 안 들어버려. 요즘에 말 안 듣는 사람 많잖아요. 그쵸? 바로 이 대통령 말도 잘 안 들은데 장관 말을 듣겠어? 지자체장이 말을 진짜 안 들어요. 그럴 때는 우리 법에서 야, 국토교통부장 네가 그 상위계 부합되도록 이 도시군관을 직접 위반도 할 수 있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 가지 경우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 특광특특시장수에게 도시군관리계 조정을 요구했건만 일정 기간 내에 그걸 정비하지 않고 버티고 있다 그러면 직접 국토교통부장관이 바로 조정차 위반을 할 수가 있다. 세 가지 경고가 있으니까 봐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가 있다고요? 세 가지가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겠네요. 자, 그래 그 내용을 넘어가 봐요. 이제 금방 설명한 것이 46페이지 가운데 동그라미 2번에 있거든요. 2번과 3번에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보고 계신가요? 2번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군기본계획과 도시군관리기 국가계 광역도시 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하거나 도시군관리기 도시군기본계획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특광특특시장으로서의 기한을 정해서 그 계획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때 요구받은 그네들이 정비를 해야 되는데 그때 말을 안 들었다. 그러면 직접 국토교통부장이 위반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자, 도의사는 누구한테 요구할 수 있냐? 자기 밑에 있는 시장무사한테 요구하고 그네들 따라야 된다. 안 들으면 직접 자기가 와서 조정차 위반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셔서 거기 46페이지 상위 계획이 부합해서 동그라미 1번은 꼭 봐두실 거. 그리고 차등 위반. 제일 마지막 줄. 이 도시 군관리를 위반할 때 여기 이런 용용용 기사집을 담아서 특광특특 시군 내에서 위반하지 않겠습니까? 여기 보십시다. 이 특광특특 시군은 대한민국 국토를 모자이크 해놓고 있죠. 그래 대한민국 땅에서 이 지역에서 벗어난 땅은 없단 말이에요. 이 땅에서 결국 이것들을 하겠나라고 위반하는데 그 지역이 도시일 수도 있고 농촌일 수도 있고 어촌, 산촌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 지역적 등이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그래서 특성을 고려해서 차등을 두어 위반해야 된다? 해결적으로 위반해야 된다? 차등 그것도 한번 체크하고 그 다음에 가로 3번 이것은 동시에 위반할 수 있다 없다 상위 계획하고 여기 봐봐요. 도시 군관리 계획은 비록 여기 광역 도시 계획 도시 군 기본부터 하위 계획이지만 이것은 정책 계획서라고 그랬죠. 그 정책 계획서를 수립할 때 필요하면 이것도 함께 위반해 나갈 수가 있다. 있다가 중요. 함께 위반할 수 있다. 가로 3번. 그 다음에 가로 5번은 수립 기준은 국장이 정한다. 그 정도 보시고. 그 다음에 박스 안에 1번 읽어두세요. 박스 안에 1번. 1번을 보면 주어를 써요. 광역 도시계획 앞에다가 도시군 기본계획 이렇게 써서 읽어두십시오. 1번만 봐두세요. 도시군관리계획은 광역 도시계획 및 도시군 기본계획 등에서 제시한 내용을 수용해라. 받아들여라 이렇게 읽죠. 그게 더 상위계획이니까. 그리고 개별 사업과의 관계 도시 성장 수술 고려해서 수립해라 이렇게 돼 있고 넘어가십니다.
넘어가고 50페이지. 자, 5 보면 이반 절차가 나와 있죠? 이반 절차. 이반 절차는 크게 줄기만 찾고 갑니다. 기초사 해라. 그리고 경매안상은 하지 않아도 된다. 넘어가시고 이 기초사 할 때는 2번을 포함해서 합니다. 환경성토, 토지적성평가, 최취약성 분석을 추가해서 하게 되죠. 그리고 동그라미 3번, 4번, 5번, 6번을 묶어쳐서 기초조사 생략사유들이 나옵니다. 한 묶음으로 묶으세요. 3번, 4번, 5번, 6번. 보고 계셔요? 51페이지. 그 중에 4번을 좀 봐두세요. 여러분이 4번을 좀 봐두시라. 기초조사에다 줄거 봐요. 4번. 기초조사에다 줄것이고 밑에다 써요. 바로 2번에 나왔던 거. 환경성토, 토지적성평가, 최취약성 분석 세 가지를 밑에다 씁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써보면 기초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요건에서 7가지 나오죠. 그 기초사를 실시하지 않으면 그 세 가지도 당연히 생략이 가능한 거예요. 환경성토, 토지적성평가, 최취약성 분석. 이 도시군가격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그 전국적으로 우리 땅에다 결정하려고 위반할 건데, 여기 봐봐요. 우리 땅에다 이런 것들을 결정하려고 위반할 건데, 위반 절차상 기초조사할 때는 바로 환경성부터 검토해야 돼요. 환경성 검토도 추가해서 해야 합니다. 그런데 저기 3번 기반설에 하나인 공항을 여기다가 결정해서 지금 설치를 하게 한 계획을 결정해서 설치를 하려고 한다고 가정합시다. 그럴 때 도시 군가격을 위반하게 되는데요. 위반을 하게 한 주민차 이루어지는 기초조사를 하게 될 때는 바로 이 도시 군가격 위반에서 결정이 나게 되면 결국 공항이 설치될 건데요. 이때 공항이 설치되어서 운영될 때에 주변 환경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여기 아파트촌이 있다면 여기다 공항을 설치해서는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공항에서 비행기 어떻게 생겼죠? 비행기가 이렇게 생겼다 합시다. 이렇게 비행기가 이착륙한다. 그러면 어마어마한 소음이 발생합니다. 소음이 발생하면 이 아파트 한 채 살고 주민들이 가만히 있을까 난리칠까요? 난리칩니다. 어마어마한 고통에 시달려가지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미리 검토해라라는 걸 환경성 검토라고 그래요. 뭐라 한다고? 환경성. 그래서 도시 군기본계획 위반을 위한 기초조사 내용에는 환경성 검토를 포함해서 해라. 환경성 검토지. 써서 X체. 환경 영향평가를 하는 거 아니다. 환경 영향평가가 아니라 뭐라고? 환경성토를 포함한다. 이렇게 하셔요. 이걸 포함합니다. 그 다음에 또 여기에 환경성토를 해보니까 여기 아파트 같은 것이 없고 여기 봐보세요. 저 예각지대요. 산 밑에. 그래서 거의 환경성토 해보니까 문제가 없어. 근데 아까도 보았다시피 여기가 산 언저리다. 그때 여기다가 이 공항을 설치하도록 결정을 하게 되면 결국 설치할 건데 설치해서 운행하다 보니까 토양이 문제가 있어. 토지의 입지상 안 좋아요. 비만 오면 저지대가 돼서 물에 침수 날쳐요. 또 여기 잘못하면 산사태가 일어날 것 같아. 이런 토지의 토양 활용 가능성 입지 이런 것들을 평가하게 되는데 이걸 토지 적성평가를 하고 이것도 해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재해 취약성 분석도 아울해라 이런 것들을 동시에 추가해서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도시 군가격을 위반하게 한 주민차 이루어지는 기초조사라고 하는 거 반드시 해야 되냐? 아니다. 생략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그런 경우가 박스 같다. 7가지가 있는데 예컨대 이미 그 지역에서 기초사 했어요. 과거에. 그래서 개발해도 돼. 문제가 안 돼. 이런 땅에다 또 다른 목적 가지고 개발을 하려고
이반한다. 그때는 굳이 기초서 할 필요 없다. 이겁니다. 예컨대 어느 지역이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 봐봐. 여기 어느 지역이 있는데 사실상 개발이 다 끝나가지고 필지마다 건물이 다 있고요. 도로 있고 자 개발이 이루어졌다 합시다. 아무튼 이렇게 개발이 다 이루어졌어요. 이러는데 여기에 나대지가 있네. 나대지. 건물이 없는 나대지. 여기다 또 다른 목적 가지고 보다 구축 상사의 개발과 정물 통해서 조성하려고 저기 도시 공간으로 이반할 수 있는 다섯 번째 뭐였어요? 지구단이겠고요. 지형을 위한 계획을 여기서 이반하려고 그래. 그때 여기에서 개발해야 될까 보존할까 이런 고민을 할 필요 없어요. 여기에 나대 면적이 전체 면적이 2% 미만밖에 안 된다. 그러면 이거 보존할까 개발할까 고민할 필요가 없으니까 이때는 기초조사 자체를 생략할 수 있기 때문에 기초조사 내용에 따라 보면은 이거 자체를 생략할 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 게 나아요. 그래 당의 지구단위 그 면적 대비 나대지 면적이 얼마 포함된 장소에서 계획을 입안할 때는 기초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고 1% 미달되는 지역 보고 계셔요? 몇 퍼센트요? 2%. 그리고 이 지금 지구 단위 계획을 취해서 개발과 정비를 하려고 계획을 입안하는데 그 장소가 사실상 법적으로 개발이 허용되는 도심지라는 것은 상업지역과 그 인근지역 땅을 말합니다. 거기는 개발할까 보존할까 고민할 필요 있어 없어요? 없죠. 그런 장소에서는 기초서 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가볍게만 받으세요. 그 정도만 일단 이번 코스에서 알겠죠? 이런 것도 있구나 이렇게. 그리고 이 지구 단위 격을 취해서 개발과 정비를 하라고 하는데 몇 미터 이상의 도로 설치계획이 없다면 굳이 기초서 할 필요 없다고 12미터 이 정도 받으시고 이런 것도 있구나 받으십시오. 넘어가시고요. 쉬었다 하죠. 주민 의견 청취 파트부터는 좀 쉬었다가 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